농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경희대학교와 한국대학교의 경기를 수원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정팀, 한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번의 원종훈, 2번의 권시현, 10번의 윤원상, 5번의 이면택, 11번의 김영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홈팀이죠.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의 권성진, 6번의 최재화, 7번의 권혁준, 10번의 박세원, 14번의 박찬호. 네, 오늘 경기의 성공은 경희대학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최재화, 정확히는 박세원 있고 그대로 최재화 석점 뽑았습니다. 석점 깔끔하게 성공하는 최재화입니다. 어쨌든 권시현과 윤원상을 중심으로 한 어떤 팀의 그 기둥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택과 김영현이라는 어린 또 인사이더들은 그 보조 역할을 해주면서 조금은 뭔가 좀 이제 톱니바퀴가 와주는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다들 와줬고요. 그리고 권시현 던졌습니다. 권시현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대로 재배 들어갔습니다. 공수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박찬호 두 점 던졌습니다. 두 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쪽입니다. 박찬호 또다시 두 점. 두 점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박찬호. 경기장 안에서는 경희대학교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나고 있거든요. 한국대 선수들 이 응원 소리에 손댓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박찬우가 또다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네. 김영현이 조금씩 잡고 있고 들어갑니다. 이면택 골 밑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합니다. 빠르게 본시현이 잘 내주고 골 밑에서 두 점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빠르게 역습으로 두 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권시현 박찬우가 안쪽에서 왼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김동준이죠.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된다고 하면 또 그것만큼 또 의미 있는 일이 없겠죠. 네, 지금은 한국대학교가 뺏어냈고 그렇죠. 뒤쪽으로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윤원상의 두 점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정민혁이나 이용기 같은 포드 성격을 띠는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높이에도 좀 우위를 갖고 게임을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도 박찬호의 높이가 또다시 그렇죠. 두 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샤클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윤원상 본인이 던졌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경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경기 1쿼터는 당국대학교가 19-15로 넉점 차이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 쿼터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원상 붙잡았습니다. 내줬고 골밑 들어갔습니다. 김영현 당국대학교한테 막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이번에도 완벽히 열렸고 던졌습니다. 그대로 성공. 상당히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공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윤원상 던집니다. 윤원상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박찬호 성공시킵니다. 당국대학교 선수들의 호흡도 상당히 좋고요. 다시 당국대학교의 공격으로 당국대학교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당국대학교가 지금 정말 그 팀입니다. 경희대학교 골밑 박찬호입니다. 박찬호. 박찬호가 역시 이번엔 32-19. 이번에도 또다시 당국대학교 크게 벌려줍니다. 박재민 그대로 살포시 올려놓고 들어갔습니다. 박재민 선수가 상당히 열정 있는 선수고 기본기가 좋은 선수인데 이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여기서 골 밑에서 이곳이 들어가는군요. 이거는 이정혁 선수의 완전 수준이 있죠. 무력중 골밑 여기서 공을 뺏기는군요. 지금도 원종훈 빠르게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박지민 지금도 빠르게 던졌습니다. 무력중에 석점 들어갔습니다. 사실 3인 지역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석점을 성공시켰던 경희대학교 지금도 골밑에서 박지민이 치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돌파 과정에서는 어떤 헬프 디펜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았거든요. 골밑에서 윤원상이 또 한 명을 벗겨내면서 경희대학교 연속 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골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공격 중 2점 들어왔습니다. 그곳을 찾고 있고요. 골밑에서 원종은 들어왔습니다. 한번 집중력이 좋을 때는 뭐 블락은 안 하더라도 수비가 따라가기까지는 하거든요. 그래도 이 권혁준 선수가 또다시 두 점을 뽑아내주면서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 쿼터가 됐습니다. 쿼터에 1분 정도 뛰었는데요. 다시 공을 잡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그대로 득점 성공합니다. 10번의 박세원.
경희대 원종훈. 확실히 경희대학교가 이 쿼터에 비해서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이명택의 2점. 2점 들어갔습니다. 뭐 김혜옥은 고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2점을 넣어놓습니다. 원종훈. 예. 조금 더 외곽 쪽에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점슛 들어갔습니다. 10번의 박세원 학교. 네. 또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자, 아웃넘버죠. 김봉준. 네. 그대로 석점 던졌습니다. 석점. 아, 네. 들어왔습니다. 샤클락이 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골 밑에서. 아, 이명택. 네. 성공시킵니다. 아, 이번에는 원종훈 선수가 정말 경기 운영을 잘해줬죠. 예. 네. 권혁준이 던졌습니다. 권혁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권혁준이 빼고도 지금 경찰 좁혔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아 이번엔 단국대학교 찬물을 끼얹는. 그렇죠. 점수를. 네. 올리면서. 네.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점수들이 좀 나왔죠. 예, 지금도 석점. 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박재민이군요. 네. 또다시 석점 추가. 골 밑에서 석점 성공합니다. 박찬호. 찾고 있습니다. 권시현 돌아서면서 그대로. 아,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두 점이 또 들어간다면. 네, 그렇죠. 단국대학교. 네. 한번 벗겨내고 권혁준 두 점. 아, 들어갔습니다. 네. 예, 스코어는 어느새 13점 차이가 됐고요. 3쿼터. 그렇죠. 7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가 있고. 아, 이거를 올려놓습니다. 네, 3쿼터 66대 51 단국대학교. 이 오랜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찬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수원 경희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와 한국대학교의 경기 4쿼터 시작이 됐고요. 3쿼터 66대 51로 한국대학교가 15점차 리드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흐름을 조금씩 가져갔던 경희대학교인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그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했던. 네. 것이 김영현의 공을 잡았고요. 네. 지금 계속 단국대학교가 3위 지역 드롭존 형태의 지역방. 아, 이번에도 권시현의 석점이 터지면서 석승호 감독이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예. 네,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시현의. 아, 또다시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점프 2점.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골밑 들어가는 공격. 박찬호의 역할이 지금 이런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석점 들어갑니다. 이면택. 아. 권혁준입니다. 이용기 선수가 좀. 예. 최재하. 예. 선수가 득점을 올려주는군요. 16.1초 잡고 있고요. 원상 잘 내줬습니다. 빠르게 패스. 골 밑에서 김용현. 아. 2점 들어갔습니다. 박수원이 2점. 하지만 박찬호 골 밑에서 박찬호 들어갔습니다. 원시현. 박재민입니다. 박재민. 예. 이번에도 이면택 두 점 올려놓습니다. 사이쪽을 잘 받았습니다. 권태원이. 아,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아. 네. 지금 김동준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김동준. 아, 확률은 적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역전의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번에 김동준이 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승부는 좀 많이 기울었죠 이제. 예. 여기서. 네. 박재민 두 점 들어갔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에 이어갑니다. 두 점 센스 있게 올려놓는 권혁준입니다. 정민혁 마지막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저런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경희대학교 홈에서 원정을 떠나와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